코로나19 장기화로 정부가 전 국민의 88%에게 1인당 25만 원씩 상생 국민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. 상위 12%를 빼고 다 준다는 건데 문제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이걸 나누다 보니까 가뜩이나 힘든 자영업자들이 역차별을 받아야 하는 처지입니다. 한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공시가격 1억 3천만 원짜리 집 한 채와 소형 전기차 한 대를 보유하고 연 사업소득 6천만 원을 신고한 자영업자 A씨는 고소득자일까? 적어도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인 건강보험료로 보면 상위 12%에 해당합니다. 아, 상위 12%. 차에 집 있고, 그리고 뭐 차 한 대 굴리고, 별은 뭐 불편한 옷을 사고 있으니까 50%는 된다고 생각했었는데. A씨와 같은 지역 가입자들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건보료가 부과됩니다. 연소득이 중위소득 직장인과 비슷하더라도 시가 3억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월 평균 10만 원가량 건보료가 부과되는 식입니다. 여기에다 지역 가입자들은 2019년,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수입에 근거한 건보료를 기준으로 합니다. 반면 직장인들은 지난해 소득만 포함해 보험료를 산정하는 데다 자부담하는 50%만 적용합니다. 이 때문에 지난해 코로나로 영업에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. 건강보험료로는 실제 하위 88%를 가릴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건강보험료는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정부 여당에 냈습니다.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체계가 달라서 국민들의 경제적 여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정부는 코로나로 지역 가입자들의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이의 신청을 받겠다고 했지만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미지수여서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. TBC 한윤호입니다.